높고 낮은 고갯길을 돌고 돌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하나가 나옵니다. 한강의 발원지로 유명한 태백 창중마을인데요. 안녕하세요. 이럴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더 신비롭고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창중마을에서의 첫 번째 인연은 달콤 살벌한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와! 뭐 하세요? 아, 지금요 벌 좀 꿀 좀 뜨려고요. 아 꿀 꿀이요? 예. 아 양봉은 지금은 꿀벌들이 한창 활동할 시기입니다. 달달한 꽃향기에 따라 달콤한 꿀이 익어간다고 하죠. 근데 벌통 생김새가 그동안 봤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양봉은 이렇게 안 하고 그 한 장씩 한 장씩 빼가지고서 기계에다 넣어서 돌리지만. 네. 이 토봉은 그 돌리는 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뜨는 거예요. 토봉? 예. 토봉이 이어요. 토봉이에요. 토종. 옛날 토종이요. 아, 토종꿀을 토봉이라고 하는군요. 토종꿀벌은 아파트를 건설하듯이 층층이 집을 올려짓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양봉과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요. 그나저나 타고난 겁쟁이 김피디. 오늘은 무사할까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들었죠. 빨리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무서워요. 벌 농사꾼은 꿀벌통을 바라보며 한 해 농사를 점친다고 하는데요. 꿀이 이렇게 그득한 걸 보니 올해는 풍년이네요. 오, 저렇게 생겼군요. 아, 처음에는요, 막 짜장도 나고요. 아유, 내가 왜 이런 것을, 뭐나서 이걸 하나 싶은 게요. 내성에는요, 이게 뭐나 이제, 그, 벌이 자꾸 늘고 하니까요. 꿀도 팔고, 벌도 팔고 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촉각으로 가지고 집을 짓는데도 저렇게 잘 짓잖아요. 그러니까요. 벌처럼 부지런하면 사람도 그 벌처럼 부지런하다면 못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한때 토종벌떼가 사라지는 위험을 겪기도 했는데요. 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멸망한다고 했죠. 그래서 37년 오로지 꿀벌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정말 꿀벌처럼 사시네요. 그러면 토봉만 하세요? 아, 양봉도 있죠. 아, 양봉도 있어요? 네, 양봉이 있어요. 혹시 거기도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보여드리죠. 네. 양봉과 토봉. 아버지를 따라서 양봉을 거군요. 구경하러 가는 길. 그러니까요. 이 길목에도 살펴볼 것들이 많습니다. 돼지감자. 돼지감자? 어. 이거는 뭐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거 뭐 당뇨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동배락 하는 건데. 네. 돼지고기 먹었거나 소고기 먹고 취했다든가 뭐 취했는데 이거하고 버섯하고 같이 달여서 먹으면은 특효하다. 아. 소화가 잘 되는군요. 집 주변이 그야말로 약초밭이었네요. 아. 지금 보는 개똥쑥은 벌 농사를 하는데 중요하게 쓰이는 약초라고 합니다. 개똥쑥? 양봉 볼 때 불 붙여가지고 벌 쫓는 연기. 왕성한 활동을 자랑하는 꿀벌들. 햇볕에 잘 말려둔 개똥쑥 연기를 맡으면 벌들이 순둥이로 바뀐다고 하네요.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하면 벌들이 안 해요? 그냥 안 달게 되죠. 이제 연기 냄새만 맡으면. 개똥쑥 연기를 피워가며 조금 양봉집을 열어보는데요. 생긴 모양새가 꼭 겹실을 넣는 모짜리빵 같기도 합니다. 아까 토봉하고는 확실히 다르네요. 그러네요. 그 화분가루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김PD가 오늘 토종벌과 양봉 종류별로 공부도 열심히 했네요. 그 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달달한 토종꿀 맛을 보여주신다고 해요. 이제 그 잘라가지고 그냥 씹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냥 먹는 거지. 양봉은 못 먹었죠. 이거는 그냥 먹었어요. 이건가 이거? 양봉은 집을 사람이 사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집을 먹으면 안 돼요. 필라필이 들어가지고. 이기만 해도 녹아내리는 벌꿀. 습할 때마다 꿀이. 정말 나중에 꿀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진상이라고 부르는 꽃들이 다양해. 그 맛이 더 부드럽고 향긋하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진짜 귀한 걸 먹네요. 얼굴로. 이거요? 아니, 못 먹으면. 아, 먹을 수 있어요. 배터도 돼. 김 PD 표정만 봐도. 맛이 짐작이 갑니다. 얼굴 두 말하면 잔소리. 달콤한 향기가 여기까지 정리 짓는데요.
귀향 꿀단지 앞에서 촬영 스텝 전원이 시식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꿀 한 수저에 피로가 녹아내리네요. 자식 같은 존재라고도 하고 또 재산이라고도 생각하고 우리 그 애들 넷을 이 벌미가 가지고 다 그래도 대학교도 보내고 모르긴 몰라도 내 뭐 근력이 있을 때까지 벌미일 거예요. 해발 600m 고원지대에서 줄지어 자라는 고랭지 배추밭을 따라 마을의 안쪽으로 향합니다. 배추로 유명한 동네답게 마침 여름 배추 수확이 한창인데요. 배추가요 꽃보다 예뻐요. 예쁘게 피었을 때는. 아, 여기서 쉬고 계셨어요, 아버님? 예. 아.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햇살의 열기를 식히는 중이셨군요. 하늘 첫 동네라니까. 네? 하늘 첫 동네. 하늘 생기고 여기가 처음 생겼더라. 최고 높은 데다. 고향의 바람은 살결부터가 다릅니다. 도시에 나가 살면서 때때로 고향 집은 귀한 휴식처가 되는데요. 71년을 내가 저기서 이제 살았어. 이제 집을 좀 누가 물을 때 한 200년 안 됐겠냐. 보여줄 수 있어요? 200년이나 된 집이요. 뭐든 허물고 다시 짓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지만요. 아버지에게 이 집은 계속해서 다듬고 고쳐 쓰고 싶은 추억의 공간입니다. 정말 구석구석이 다 이 집이 진짜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렇게 누웠어요 집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누웠어요. 누웠어요. 왜 창중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지 혹시 아세요? 풀을 창재, 네. 대죽자 이런다고. 아직 대나무? 고리 깊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 얘기를 하던데. 깊고 긴 골짜기를 따라 자연이 선물해준 신선함도 풍성합니다. 산 속에서 내려오는 요 와서 햇볕을 요 와서 방울 속에서 이런 구멍이 있더라고. 네네. 꽃을 내려오는 물을 따가지고 내려오는. 아, 정말 귀하죠. 아이고. 맑고 순한 물 덕분인지 척박한 땅에서도 다양한 작물이 열매를 맺었는데요. 특히 고랭지 배추가 자연의 덕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배추가 엄청 많던데. 많지. 배추로 유명한가 봐요? 매봉사회라는 자체는 이제 아주 산이 높기 때문에. 네. 배추를 수십만 평을 이제 그 많이 이제 기르지. 그런데 배추도 안 넘어가고 통이 이만큼하게 굵고 잘 되지. 네, 실해요. 요새 이렇게 나가가지고 피제라는 데가 있어요. 피제. 네. 그 피제 가면은 바람의 언덕 가는 그 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네. 바람도 잠시 쉬어가는 곳. 태백 매봉산 바람의 언덕입니다. 이국적인 풍경에 청량음료를 마신 듯 눈과 마음이 다 시원해지는데요. 그러네요. 매봉산에서 재배되는 고랭지 배추.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으면. 높은 곳에 위치한 배추밭이라고 하는데요. 높고도 넓은 이 바람의 언덕에 집을 짓고 사는 유일한 댁이 있습니다. 저 멀리 집이 보이죠? 정말 우와. 그림 같은 언덕 위에 집 한 채예요. 영화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저는 놀러 왔고. 아, 여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예. 아, 저 밑에서 여기 배추밭이 좀 엄청 장관이라고 해갖고 찾아왔거든요. 너무 멋진 풍경 보시러 오셨구나. 네. 자, 일단 들어오세요. 네. 네. 인상도 참 좋으세요. 갑작스런 네. 방문에도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습니다. 휴일이면 이곳 배추고도를 찾아 들고 나는 손님이 많은데요. 10명 중에 한둘은 꼭 문을 열어보니 손님 대접도 일상이 되었답니다. 뭐 이제 시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추가 아주 뭐 40만 평 배추밭이 펼쳐지니까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들한테 선물이에요. 저희들이 뭐 저희 식구들만 사니까 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뭐 얘기도 듣고 또 맛있는 거 갖고 오면 나눠 먹기도 하고. 아, 정말 따뜻. 매봉산의 유일한 주민인 이정만 씨. 거친 바람을 벗삼아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배추 농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와. 낭만적인 삶입니다. 기르신 배추 좀 한번 보러 나갈 수 있을까요? 안 되는데. 왜요? 아, 귀한 사람만 먹어야 되는데. 집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눈앞에 배추밭이 펼쳐집니다. 40만 평 배추밭을 호의라도 하듯 거인처럼 버티고 서 있는 풍차 주변으로
초록의 배추들이 보이죠? 수확 끝난 자리가 구멍난 옷자락처럼 훤합니다. 아, 저쪽에 수확 끝난 데군요. 와, 정말 넓네요. 이 뭘 꽃갱이, 삽 이런 걸 해서 수년 동안 걸쳐서 개간해서 그 위에 계속 농사를 지면서 오늘에까지 왔죠. 해발 1250m, 산 아래 비탈진 고갯길입니다. 이토록 험준한 땅에서 어떻게 배추 재배를 하게 된 걸까요? 한여름 배추는 이 비탈이 돼야지 배수가 돼요. 평평하면은 물론 장비라든가 쉽게 쓸 수 있지만은 네. 여름에는 큰 비가 장맛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물에 잠기면 배추가 다 썩어요, 병이 와. 그렇죠. 고랭지 여름 배추는 유난히 시원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오, 왜 그 칼 뭐예요? 아니 배추 먹으려면은 칼이 있어야지. 아 배추 주시려고요? 그럼. 아이고 내가 산돼지 한 마리 잡아주려고. 아 배추 진짜 달겠네요. 고랭지 배추가 잘 여물었는지 달달한 편이 맞죠. 속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저 촘촘하게 속이 꽉 찬 거 보세요. 정말 꽉 찼네요. 네, 먹는 것 앞에서는 언제나 본능에 충실한 김 PD. 촬영은 이미 잠시 미뤄두고요. 아니, 배추 저기... 시식에 열을 냅니다. 아, 밥 안 먹고 왔어요. 배추 하나만 놓고도 정말 잘 먹네요. 그만큼 태백 고랭지 배추가 맛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네요. 아, 장 안 찍어도 그냥 먹어도 달아요. 도리에 힘든 사람들 우리 마을로 보내줘요. 알겠습니다. 아, 그럼 배추와 함께 같이 살면 네. 아주 시원합니다. 네. 자, 잘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도 가고 싶네요. 그러네요. 또 사람을 반겨주시니까 서늘한 좋네요. 서늘한 기후 덕분에 한여름에도 긴 옷을 찾아 입어야 하는 하늘 아래 첫 동네. 태백 창정마을에서 찾아낸 보석같이 맑고 깨끗한 이야기들. 더위에 약하고 땀 많은 분들이라면 추천합니다. 구원의 휴양지에서 멋진 추억 만들어보세요.